추천 우동. 보금보금 달콤해 둥글둥글 부푸는 맛.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도 안녕. 그럼 나도 슬슬 수업해. 그래 선생님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건 저희 학교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학교엔 크게 말썽부리는 애들은 없지만. 어? 김수크 너 이제 온 거야? 죄송해요 늦잠 잤어요. 지각을 자주 하는 아이가 있었죠. 수크라 너 도대체 몇 시에 자는 거야? 과자 달리는 게임 하다 보니 새벽 1시쯤. 어? 저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요 근래 묻지마 범죄가 많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등교 시간 외에는 학교 정문을 잠궈둘 예정입니다. 학생들 잘 지도해 주시고. 보금보금 달콤해 둥글둥글 부푸는 맛.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도 안녕. 보자 이제 슬슬 교문 닫을 시간이네. 김스쿨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엄마가 일찍 자라고 했지? 뭐? 뭐야? 문이 닫혀있잖아. 너 학교 어떻게 들어가? 안 되겠다 스쿨아 이리 와봐. 자 이제 나도 슬슬 수업해. 선생님 살려주세요. 스쿨아 갑자기 스쿨이가 교문 위로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학생이 다칠까봐 얼른 받아냈는데요. 스쿨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해요 교문이 닫혀있어서. 선생님 저 좀 받아주세요. 모두요. 교문을 막아두자 학부모들이 지각한 학생들을 철문 너머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지각은 면회. 부모님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를 던지면 어떡합니까? 결국 이 상황은 교관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갔고. 제발 지각한 학생들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문을 설치한 것은 물론 학교 정문 개방 시간을 좀 더 늘릴 테니까 지각한 학생들은 그때 들어오세요. 제발 제발 애들 던지지 마세요.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행히 그 후로 스쿨이는 물론 다른 학생들도 지각하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작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시는 철문 위로 날아오는 학생들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